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1시간 반 여러분과 같이 촛불 들면서 무주택자들의 절절한 서름과 그 아픔과 분노를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이고 반려건조대와 함께 사는 청년, 그리고 몇 달 뒤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절규하는 방 말고 집을 달라, 이 목소리는 정말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무주택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정치권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책임전가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이렇게 외쳐야 자격 없는 정치인들 후보들이 염치라는 걸 생각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는 2200만 집 없는 서민의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저 심상정과 정의당 명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거듭거듭 약속했습니다. 촛불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 최고로 집값을 폭등시켰고 다주택자를 가장 많이 양산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 아파트는 5%가 아직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월세 구하기도 힘든데 집부자들은 억억하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7%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세에 담합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34년 동안 번갈아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부동산 기득권 한몸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그 상징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도 어떻게 8천만 원 갖고 1000억을 벌 수 있냐? 시가 51% 지분을 갖고 토지를 100% 강제 수용했는데 어떻게 시정부가 임대아파트 한 채를 안 지을 수 있나? 이런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라고 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부동산 투기공학을 해체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00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주거 안심 사회를 시작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5천만 국민이 함께 누려야 될 이 토지를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을 때 철저히 환수하는 초과 토지 이득세를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2200만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택지는 100%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임대아파트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몸부림하는 시민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것이 공공임대아파트의 낙인효과가 될 정도로 그 낙인효과를 마음 놓고 떠드는 이 정치권이 누워서 침뱉기하는 이 모습이 정말 화가 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자가주택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휴식하고 직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질 좋은 신개념 공공주택단지로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옥탑방, 또 반지하,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가 220만 가구가 넘습니다. 제가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인데 국토위원회에서는 강남 집값이 얼마 올랐냐, 서울 집값이 얼마 올랐냐 얘기만 있지 2200만이나 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논의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옥탑방 반지하 또 비닐하우스 이런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시민들은 아예 국회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살 때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 주거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일소하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시민들처럼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저 심상정과 정의당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